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슈퍼 특찰대전 2화. 예, 홍고 타케시죠. 가면 라이더 1호. 예, 타쿠마,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떡할 거냐? 예, 그래, 어쨌든 정보가 필요해. 예, 쇼커는 물론이지만 우리들은 이 지구의 상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둘 곳이 필요해. 예, 그렇군. 예, 쇼커는 어쨌든 지금 정세라면은 좋은 곳이 있어. 예, 내가 소속되어 있는 레이싱 팀의 트레이너가 경영하고 있는 스낵인데, 그러니까 술집이라는 거지. 예, 타치바나 아저씨가 분명 우리의 힘이 되어줄 거야. 쇼카의 임무. 쇼카의 임무. 쇼카. 예, 오야상. 예, 타치바나 아저씨. 예, 이분이 이제 가면라이더 오토바이도 만들어주고 이제 여러가지 지원해주시는 분인데 되게 쎄. 예, 쇼커 케인하고 막 싸워. 아저씨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 근데 장사가 안돼가지고 업종이 자주 바뀌어. 장사 재주가 없어 이 사람. 예, 타케시, 너 타케시 아니냐? 아니 일주일 동안 어디갔냐? 예, 연습하다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실은 드럼 아이캐치는 왜 넣냐? 믿을 수가 없군. 인간의 10수배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거야? 예. 풍압에 의해서 다이나모를 돌려가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면은 그 에너지가 개조된 근육에 지나가면서 저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힘을 쇼커의 음모를 깨부수기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홍고 타케시지. 원래 너는 일반인을 초월한 운동신경하고 체력을 가진 사람이야. 거기다 인공적인 개조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끝을 알 수가 없는 힘을 가지게 됐다. 그 힘은 훈련을 하면은 점점 더 강해질 거야. 나도 힘이 되어주마. 고마워 오야상. 예, 타치바나 씨 잘 부탁드려요. 아, 아니 괜찮아. 이런 예쁜 아가씨가 고맙다고 하니까 참 좋네. 예, 사키, 빨리 정보 수집 준비를 하자. 이 가게에 컴퓨터 같은 게 없습니까? 뭐 컴퓨터? 뭐 격리용으로 하나 갖다 놨는데. 예, 그러면 잠깐 쓰겠습니다. 예, 컴퓨터로 뭘 할 생각이냐? 컴퓨터 없던 시절 아니냐 가면라이더는? TDF의 메인 컴퓨터에 정보 뱅크에 액세스를 해보려고. 아니 TDF라고? 아니 거기 없어지지 않았니? TDF라는 것은 지구 방위군의 약칭으로 요새 증가하고 있는 외계인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결성된 지구 최대의 군사 조직이다. 파리의 통합본부를 둔 TDF는 워싱턴, 모스크바, 런던, 베를린, 시드니, 카이로, 북극의 지부를 그리고 일본에도 있다. 후지산 밑에 비밀기지를 가지고 있는 야마오카 장관을 시작해가지고 마나베, 야나카와, 타케나카, 보가데 각 참모들이 우수한 지휘관으로서 이끌고 있는 대군단이다. 그리고 사령부 직속의 특수부대로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엘리트 대원들, 키리야마 대장, 후루아시 대원, 아마기 대원, 소가 대원, 칸호 겸임 유리안느 대원, 방위군의 초병기를 조종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구의 비밀병기. 그들은 울트라 경비대라고 불린다. 울트라 세븐이다 이거. 울트라 세븐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빰빠라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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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본부 응답해라. 응답해. 여기는 포인터. 얘네들이 쓰는 자동차. 후루하시랑 소가
도쿄 K지구에 패트롤 중이다. 특별히 이상이 없다. 유리안느. 라저 후로아시 대원 계속 패트롤을 계속하세요. 후로아시 라저 이상 전기 연락 끝. 소가 후로아시 대원 실은 당황하고 있지. 뭘? 이 따분하게 그지없는 패트롤을. 에이 이놈이 소가.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평온할 때야말로 울트라 경비대는 시민의 안전이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야. 아 실례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따분하지. 예 빨리 돌아가자. 예 그렇죠. 따라라라 뭐야. 예 얼굴에 이상한 칠을 하고 있다. 뭐야 이 사람들. 예 너희들 이런 시간에 뭐하니. 아이고 갑자기 공격을. 예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왜 우리를. 예 후로아시 대원. 예 이놈들 우리를 공격할 생각입니다. 예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예 예 후로아시 대원 갑자기 나가시면 안돼. 너는 말이야 소가 대원 너는 자동차에 틀어박혀가지고 안나오는거 봐라. 예 이게 포인터로 자동차인데 얘는 예 괴수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내려야 돼. 뭐 지 혼자만 내려 임마. 예, 울트라건으로 따라라 따따따 따라라 따라라 후루아시 이거나 받아라. 이분을 꼭 키워야 돼. 엄청 세. 따라라 따따따따 딴따단 이익 딴딴딴딴. 전투 중에 할 말이 없어. 딴따란딴. 소가 울트라건 소가도 쏴라. 이익 따라란 따라따따따따따라란 낙승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삐비빅 울트라건. 예! 뭐 개조인간이고 뭐고 이제 무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빰빠바 에이 별것도 아닌 게. 지금 쉬워 보이죠 이 게임. 아마 시뮬레이션 게임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에 들어갈 거. 이게 거의 못 깨 이거. 아니 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쟤들은. 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주인도 아닌 것 같고. 일단 본부에 연락을. 에 뭐야. 예 박쥐남이었다 박쥐남. 에 거미남이었나. 에 괴물이다. 아 박쥐였어요. 아 이놈 내 목에 이빨을. 아 후루아시 대원 소가. 우 아 소가가 이 원작에 이런 거 없지 않았니. 예 이런 괴물 소가한테 무슨 짓을. 얘는 가면라이더에 나오는 건데. 의식 컨트롤 바이러스가 주입됐다. 내가 피를 빤 사람들은 쇼커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이번엔 네 차례다. 우와! 야 컴퓨터. 최종 프로테트 해제. 타쿠마 TDF의 정보 뱅크에 액세스를 했습니다. 에 대단하네. 아니 이런 작은 가게 구식 PC를 가지고 뭐야 기밀 정보에 액세스를 했다고? 사키 뭐가 정보는 없나. 조금만 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어라? 왜 그러니 사키. 예,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데 울트라 경비대원에 의한 전기 패트롤의 연락이 끊겼다고. 예, 뭐 식사하러 간 거 아니야? 예, 아니 일반의 뭐야 이게 일반 대원들도 아니고 울트라 경비대 대원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뭔가 있다. 어, 타쿠마. 우주에서 막 돌아왔는데 TDF에 대해서 잘하네. 아니야. 예, 사키씨. 예, 연락이 끊어진 곳은 예, 의외로 가까워요. 일단 나가자 그러면. 아니 저기 사람이. 예, 저 제복은 울트라 경비대. 예, 괜찮니? 으아. 에, 뭐한 짓이야? 으아. 이 사람들 이상해. 사키, 생체 스캔으로 상태를 조사해. 라저. 어쨌든 이대로는 안 돼. 예. 좀 자야 되겠다, 너희들. 또! 꽥! 미안하다. 으악! 좋아. 어떻게 기절은 시켰는데, 예. 이 사람들이 울트라 경비대가 틀림이 없어. 근데 왜 우리를, 스캔 종료. 그들의 혈액 중에 미지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야 될 것 같지만 분명히 그들의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의식을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닐까. 뭐 미지의 바이러스? 사람을 조종해? 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소코 말고 없다. 근거는 뭐야? 근거가 없잖아. 예, 사키 이 주변을 조사해봐. 뭔가 있을 거야. 근거는 없다. 에이. 나왔다. 따라라라라. 생체 병기 발견. 아, 생체 반응. 예, 간다.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게임이 길이 좁아. 이렇게 길이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얘네들이 올 때까지 어디 넓은 데서 뭉쳐 있어야 되니까. 예,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쯤에 뭉쳐있죠. 따란 따란 따라라라. 라이더도 슬슬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예, 쇼카 이번엔 무슨 계획이냐. 엑. 예, 배신자 홍고 타켓이 아닌 가면 라이더. 지옥에 갈 선물로 알려주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컨트롤 바이러스로 인간을 내 뜻대로 조종해가지고 쇼커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그 실험을 위해서 일단은 이 거리 인간들을 전부 조종해주마. 예. 그런 무서운 생각을. 엑. 예. 나를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다. 예. 말할 것도 없어. 너를 쓰러뜨리고 다 조사해주마. 쓰러뜨려 달라는 거 아니야. 예, 라이더로 변신하려면은 기력이 올라가야 돼. 기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튼 많이 잡아야 돼 애들을. 예, 라이더로 변신을 해야 되겠다. 일단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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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정의의 주먹을 받아라. 지고크 군단 따따라다따. 으아 잡았다. 얘네들은 무슨 빨래핀으로 만드나? 따따따라란 딴딴 따 킥. 4키로 펀치 일단. 한 번씩 봐줍시다 일단. 간다! 쫙! 우와! 얘가 개조를 많이 해주면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초반에는 얘를 키워놔야 돼. 얘를 안 키우면은 좀 곤란한 데가 많으니까. 일단 루시파드도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 내 힘을 보여주마. 이익! 따라란. 에? 아, 거품이 되는구나 결국에는. 호로록. 딴딴따라란. 아, 얘가 오잖아 그러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빨리 없애자. 어, 그리 한방. 라이더는 역시 라이더. 아씨 이게 짧잖아. 따따따라란 따딴따딴.
야, 짜라빵. 빨리 라이드로 변신을 해야 돼. 가만 있어봐. 라이드로. 아이씨, 아직도 멀었어. 엥! 어떻게 되냐? 변신 가능해요. 변신. 변신. 무시파드. 변신을 해주세요. 자, 가자. 변신. 슈퍼 로봇 대전에 나오면 안 되겠냐 이거? 사이즈가 작아서 문제긴 한데 뭐 어차피 로아도 있잖아. 로아 걔도 이만하잖아. 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격투. 당분간 루시파드를 메인으로 가야 돼. 윤기강의 힘을 보여주마. 따라랍다 깍. 이익. 이익. 따란따따라란. 아씨, 왜 변신 안 해? 따따라란. 빨리 변신을 해야 되겠다. 아이. 어차피 이미 딴.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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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아, 넘어가. 따따따라라란. 딴딴딴. 방어. 예, 공격 보자. 예, 이 게임은 적이 상태 이상 공격을 너무 해가지고, 예, 그냥 무조건 운동성을 올려야 돼. 회피를 올려야지. 회피해야지, 이거. 아, 이거 또 변신 못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변신 가능! 변신! 빡!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거리 공격이 되나, 얘가? 반격을 못해. 이걸로 깎아, 일단. 트윈 리니어건. 가면 라이드로 잡아요, 그냥. 균형을 유지해야 돼. 이 게임 골고루 키워야 돼. 뭐, 레벨이 올라가 봐야, 뭐, 아이씨. 아, 이게 안 맞네? 이게 안 맞네? 가만 있어봐. 네, 세이브하고, 잠시만. 네, 이럴 때는 말이야. 사이클론을 불러가지고, 사이클론에 타. 사이클론에 타면은 이게 HP가 100이나 되거든요. 이건 두 방은 버텨요. 따따라란, 따란, 딴딴, 따라라란. 두 방은 버티기 때문에 체력을 깎을 수가 있어요. 사이클론, 가자. 뚜루루, 깨깨깨깨깨. 아아! 에휴, 아직 괜찮아. 괜찮아. 이걸로 체력을 깎을 수가 있어요. 예, 토어! 뿡! 아, 저거밖에 안 다뤄. 예. 쓸데는 없어. 예, 솔직히 쓸데는 없다, 이거. 예, 내가 이걸 너무 과대평가했다. 예. 뭐야, 라이드로 잡지 말까, 그냥. 예, 어떡할까? 가만히 있어봐. 아. 자, 그러면은, 예, 이걸로 때려받고, 예. 짠, 짜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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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짜라라란. 리니어건으로 승부를 건다. 잡힐라나? 아, 이 게임이 진짜 정신기도 없어가지고. 리니어건. 뚱뚜루둥뚱. 아, 이게 안 잡히네. 아, 이게 안 잡혀.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아유, 씨,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 잡았어. 홍고타키시 레벨이 올랐다. 레벨 6. 기억해둬라. 라이더. 복녀다, 복녀. 늦었는가. 잘도. 박쥐나물. 해치워라. 복녀를 해치워라. 복녀라고 하니까 왠지 좀 한국인 같아, 복녀. 가면 라이더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성 괴인. 이제 이거는 체력이 다 했기 때문에 내려. 변신. 뚜루룬. 파디타 변신.
카디타는 변신을 하면은 수리가 된다. 수리를 하면서 버티도록 합시다. 그러면 뜬뜨러던 네, 수리 기능이 있어요. 얘는 따라 정작 지는 수리가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저런 좁은 데서 승부를 거느니. 아이 아씨 대사가 없어. 야이 예, 넘어갑시다. 복녀가 뭐라고 말하겠는데 신경쓰지마. 회복을 하면서 버티자. 이 게임은 거의 한방이라서 따란 따라란 따란단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도 되게 빨라요. 이런건 되게 좋은데 왜 어쩌다가 게임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따라란 따따따란. 아니 이 게임 너무 어렵다니까? 이건 차라리 쉬운 거지. 어서오세요. 어서와. 쟤네들은 파디타로 잡을 거야. 내가 파디타도 레벨 올려야 돼. 근데 지금 레벨 몇이야? 2밖에 안 되잖아. 쟤네들은 파디타로 다 잡는 걸로 하자. 아 얘도 기력이 모자라. 일단 길을 막자. 뭐 알아서 되겠지 뭐. 복녀 정도야 뭐. 복녀를 가면라이더가 잡겠지 뭐. 아니 기력이 110밖에 안돼 지금? 아 진짜 몰라 이거. 오토바이도 수리하자. 딴따라라랑 파디타 격투. 아이자 에야. 라이더가 라이더 펀치 정도는 써야지 뭐가 되지 않겠냐. 라이더 펀치 격투로 짝 빵. 새로운 무기를 보자. 딴딴. 이게 얘 주력 병기야. 얘 이거 나중에 개조해놔. 이거 데스트로이어 블래스트. 얘 되게 좋아 이거.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얘는 딴 게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무쓸모. 딱 이거 하나 보고 사는 거야. 따라라란. 예. 이거 하나 보고 사는 거지 진짜. 좋아 좋아. 라이더로 잡았잖아. 그러면 루스파드로 잡을까? 그러지. 딴딴따라라란. 라이더 펀치도 쓸 수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너 왜 거기로 가? 너 뭐야? 에이 진짜 이상하네요. 수리하면서 버티자. 쟤 장난하나 진짜. 장난하나 진짜. 어 왔다. 어 너는 끝났습니다. 어, 너는 끝났어요. 딴딴 떨어던. 루시파드로 잡아야 돼. 얘 나가나 이거? 나가는 것 같아. 어 기력이 120이라 안 나가. 아이 괜찮아 이게 있기 때문에. 반격을 못하는 거 봐라. 따라라라란 따란. 타겟 확보. 뚜루루루룽. 하이 테크닉. 테크놀로지. 과학의 승리. 빵! 아우! 빠라바빰. 레이저. 그라비티 네이팜. 이게 우주 형사에게 썼던 거지. 맵병기인데 맵병기로 쓰면은 경험치가 안 들어오던가 몰라. 헷갈렸나. 메이저 비트로 가자. 그냥 안정적으로 메이저 비트. 따따라란 딴따라라란. 받아라 메이저 비트.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우 52. 이런. 아히 복녀 끝.
동료를 해치웠다. 레벨 7. 캬! 유리 안누. 대장, 저기 포인터가 뭐라고? 키리야마 대장. 아마기. 왜 이렇게 얼굴이 차갑지 아마기가? 뭐? 에? 잘생긴 사람인데? 예, 저거는 소가랑 후루아시 아닌가? 예, 너희들은 예, 저는 홍고 타케시. 예, 이쪽이 제 동료들입니다. 예, 나는 울트라 경비대 대장 키리야마다. 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알려줘.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두 사람한테 예, 무서운 바이러스가 침투돼 있습니다. 박쥐남의 날개 손톱을 통해 가지고 예, 백신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화학의 전공이기 때문에 예, 만들게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예, 같이 TDF 극동 기지로 가자. 뭐 민간인을. 울트라 경비대 대장 키리야마는 홍고 타케시를 데리고 기지로 돌아왔다. 홍고는 TDF의 과학진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백신을 만들었다. 홍고가 만든 백신을 통해서 제정신을 되찾은 후루아시랑 소가는 키리야마 대장은 홍고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듣게 된다. 홍고는 쇼커의 존재와 그 두려운 야망 그리고 자신의 신체의 비밀을 키리야마에게 얘기했다. 사태를 무겁게 여긴 키리야마 대장은 야마오카 장관 이하 참모들에게 상담을 한다. 홍고군, 왜 그러십니까 키리야마 대장? 높으신 분들이 쇼커 타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홍고군, 결과부터 말하겠네. 아쉽지만 TDF는 너희들의 싸움에 개입을 할 수가 없네. 왜? 아니 왜? 키리야마 대장도 후루아시 대원들의 증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무서운 과학력을 가진 조직은 TDF가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마지막까지 들어 일단.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구 밖 생명체랑 싸우기 위해서 그 힘을 쓸 수가 있거든. 하지만 쇼커라는 조직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구상의 생명체라는 것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다 있어. 우리는 동포에게 총구를 향할 수가 없네. 뭐야 그게. 뭐요? 아무리 그게 개조인간이라고 해도 그게 TDF의 견해입니까? 하지만 우리들도 쇼커라는 조직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앞으로 개조인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네. 그래가지고 현용 병기를 조종할 수 있는 방위대 대원들 몇 명하고 필요한 정보랑 자금을 제공해 주겠네. 너희들에게 대 쇼커 별동대로서 앞으로도 좀 활동을 해줬으면 해. 엑? 일단 그 쇼커에 대해서 자세한 임무를 FBI에서 너희들한테 파견한대.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일세. 그래도 하겠나, 키리야마 대장. 저는 이 몸이 개조된 그날부터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반드시 쇼커를 쓰러뜨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홍구.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로 전해주게. 알았습니다. 홍구가 주인공이냐? 루시파드랑 솔직히 가면라이더 홍구 타케시가 얘가 능력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개조 별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강화 파츠 생산. HP 회복 파츠를 생산합니다. 이 게임은 강화 파츠빨이야.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괜히 개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제 파디타한테 강화 파츠 이제 HP 회복. 왜냐면 얘는 자기가 회복이 안 돼. 남들은 회복은 해주는데 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달아줘야 됩니다. 달아주고 타쿠마가 어딨냐. 타쿠마 당분간 개조 안 해도 될걸. 얘는 세가지고 안 해도 돼. 가면라이더도 안 해도 되니까 파디타로 파디타를 개조해놔야 돼. 파디타가
운동성을 3단계요. 3단계가 무기 개조 격투. 무기도 한 2단 가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다음에 따따따따따따따